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 쪽의 훈풍에 힘입어서 갭상승 나왔던 부분, 그 부분이 밀려 내려갔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강 후약이기 때문에 다소 힘들어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어찌됐건 장 막판에 잘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런 내용 놓고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 앞으로 힘있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거기에 윤정두가 제일 좋아하는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는 오히려 쿡 하고 밀려 떨어졌지만은 자사주 매입 끝난 이후에 밀려 떨어졌던 부분 다시 꼬리를 달고 돌려놨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부분에 대한 확인 전부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밀려 내려왔던 부분, 그 이후에 다시 끌고 올라간 이러한 흐름. 시장은요, 이제는 하반 경기성이 띄어져 있다라는 쪽에 긍정적인 시각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께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맨 끝부분에는요, 여러분들께 교육과 관련된 내용 또 요만큼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AS 먼저 진행해드리고 교육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놓고 보실 텐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딱 나와 있죠.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3월 24일 날 이미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무엇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 차트의 캔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이후의 흐름 4월 1일 날 또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자, 캔들이 저 맨 왼쪽에서부터 망치형 뜨고 변형 샛별형 뜨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쳐드린 장학형 뜨고, 이러한 흐름들 이후에 엔소프트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탄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 이후에는 어떤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러한 그림 보여드렸죠. 이것이 바로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날의 이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정배열 추세 속에서 우리가 이평선 크로스도 배웠잖아요. 크로스 부분에서의 이평선 부분에 가성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로 정배열 구간에 놓여져 있을 때 단기 이평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가성이기 때문에 편입 관점에서 놓고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 이것이 바로 교육과 접목시킨 종목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면 이거예요. 4월 4일 날 여러분들께 재차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흐름 속에서 고점 부분, 직전 고점 부분을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 속에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내용이죠. 어떤 거요? 정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눌림폭, 혹은 이 고점 라인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의 수급,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주봉입니다. 주봉도 한번 놓고 보셔야 되고요. 이 주봉의 흐름 완전한 정배열이죠. 여기에서의 흐름도 마찬가지.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4월 1일날 보여드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봉 긍정적이잖아요. 지금 화면이 너무 멀리 당겨놔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흐름 속에서 3월 24일날 이후의 상승폭, 그리고 나서의 흐름 속에서의 정배열 구간에 가성 데드크로스 발생된 이후에 돌린 흐름, 이것이 땡겨놓고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5일날 여러분들께서 여기입니다. 여기 4월 4일, 4월 5일, 그리고 4월 6일, 4월 7일 이렇게 되는데, 바닥 대비해서의 상승률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고민을 하시다 보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정주의 주식 투시경 녹화방송, 재방송 또 보시고 복습 꼭 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죠? 이 NC소프트에 대한 펀드멘탈적인 내용입니다. 이 펀드멘탈적인 내용,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KB금융이에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3월 29일, 뭐 4월 5일,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고점을 계속 높여주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캔들에서 샛별형을 배웠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3월 이후에 캔들 부분 개선되면서 4월 달에도 시사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의 기준에서도 샛별형의 기준, 그 샛별형 기준 이후에 18점 또 19.74 이러한 수익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4월 7일 오늘까지도 시세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부분을 일봉으로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락한 이후에 돌려지는 흐름에서 장악형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눌려져 있을 때 오히려 대형주, 시가총액이 20조에 달하는 이런 대형주가 5%대의 상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교육이 아니라면은 가능하겠습니까? 편입하시기가 힘드시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 다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녹화방송 보셔야 됩니다. 왜? 똑같은 내용 5일날에도 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 자료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재방송 보시고 첨삭지도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하는 첨삭지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만 KB금융 그리고 금융에 관련된 내용은 벌써 4차례 이상, 그 이상 수시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시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금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의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미국 유럽 쪽이 반등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역으로 본다면은 금리 인상의 부분은 경기가 살아나서 단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은 역시 시장의 우호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뭐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 하더라도 좋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화면 보시죠.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국내 증시도 랠리가 나왔고, 어떤 종목군들? 이렇게 금융주들의 랠리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했었다라는 내용을 수차례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순이자 마진폭, 예대 마진폭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이상은 뭐 핀테크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테마 형성은 좋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금융주가 못 간다라든가, 인터넷 은행 때문에 금융주가 못 간다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이제는 좀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에 금리 인상과 맞추어서 이러한 KB금융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금융주들이 움직임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쭉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온라인상에서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야간에 심야 시간에 첨삭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채널을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벌써 주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19번째 강좌. 어느덧 벌써 내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강좌 기준에서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여러분들 좀 남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 남는 것이 계좌의 색깔로 연동되어 있다라면 더더욱 보람될 텐데요. 어찌됐건 간에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교육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패턴은 여러분들 투자 패턴대로 또 길러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맨 끝부분에는요, 여러분들이 역시 좋아하시는 요만큼의 교육에 관련된 종목 정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총복습 한번 들어갈 거예요. 또 총복습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이죠. 기술적 분석의 종류부터 다시 진행을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상 여러 강좌째 오고 있는데 막 기준점이 혼란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10가지의 강좌, 1강부터 10강까지의 2주 동안의 강좌는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일본식 캔들을 배운 겁니다. 그죠? 서양식 패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차례 들어갈 거예요. 후행성이 좀 많습니다, 서양식 패턴은.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있죠? 추세 분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세선, 저항선, 뭐 지지선, 그 밖에 반전일, 되돌림 구간, 뭐 이런 것을 배운 거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까지도 지난주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또 이동평균선의 저항선, 지지선, 또 어떤 것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 되돌림이라든가 밀집 구간, 크로스,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이제 깊이 있게 배운 것이 이번 주에 크로스와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배웠던 이격도 부분까지 배운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세 분석에도 뭐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서 6가지를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뒷부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갭이 나와 있습니다. 갭. 오늘 여러분들께 윤정두의 갭 분석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윤정두의 필살기. 갭에 대한 또 윤정두만의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리된 정의를 내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대로 또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목균형된 그러한 정리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추세 전체적인 부분에서 추세란 것은 뭔 거예요? 지금 추세 분석 자체를 하고 있는데 추세라는 것은 한 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캔들은 어떻다고요? 반전되는 흐름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캔들 공부를 했다.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패턴에서 캔들을 배웠다. 그리고 캔들로 바닥을 잡았다면 또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다면 이평선과 추세, 이 전체적인 추세 분석을 가지고 추세의 강화를 논하자. 추세의 강화로 수익률을 극대화하자. 이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한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추세선이 있고 저항선, 지지선이 있고 이 세 가지 다 배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반전일, 되돌림, 이평선까지 전부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남은 갭. 이번 주에 오늘 내일 갭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갭 배우시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 많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자, 주식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이평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제대로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평선이라는 것은 주식 분석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캔들, 이평, 거래량 이 세 가지면은 기술적인 분석은 끝나는 겁니다. 최소 70%에서 100% 다 했다. 다 끝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보조 지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캔들 배웠죠. 벌써 이평선 마무리 국면 놓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3분의 2는 마무리 짓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평선이라는 뭐라고요? 이것도 이제 맨날 하셨던 거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교수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보면 아시니까 종가의 산술 평균이다. 예? 종가 부분을 전부 합산해서 거래일수로 나눈 것이 이동평균선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 다음 주에 드디어 그랜빌의 매매 법칙 들어갑니다. 그때 기울기 제대로 외울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끝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기울기라는 부분을 이 평선을 기억하실 때마다 또 이런 수치를 계산하실 때마다 이 평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크로스. 역시 기울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크로스 부분. 진성이냐 가성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크로스라는 내용은 다 알아요.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상향 돌파할 때 또 중장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상향 돌파할 때 마찬가지로 하향 돌파할 때 이런 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데드 크로스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요. 골든 크로스는 반대급부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략을 꾸릴 수가 있는데 다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속임수 패턴 이해하기, 이평선의 크로스 속임수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향 추세에서 중장기 이평에 하향 추세에서 골든크로스가 단기 이평 중기 이평에서 발생됐다. 이것은 가성이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다. 진짜는 중장기 2평까지 다 되돌릴 수 있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평선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뉘어져야 되겠죠? 뉘어지는 국면에서 단기 2평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 한 번에 치고 갈 수도 있고 다시 눌려진 이후에 다시 2평선을 밀집시킨 이후에 다시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진성 골든크로스다. 가성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굉장히 자세히 배웠어요. 데드크로스 마찬가지입니다. 가성입니다. 여기서 충격받고 우와 그냥 무조건적으로 빠져나가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점에서 놓치셨다면은 바닥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 되돌려질 때 추가 편입도 가능하다. 신규 편입 당연히 가능하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돌려질 때 장기 2평 중장기 2평이 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2평과 중기 2평의 데드크로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성과 진성에 대한 부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또다시 복습하시고 이해 잘 안 되시면 예제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윤정규의 첨삭지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드디어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도 우리가 이틀을 배웠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이격도를 말씀드리면서 또 윤정규가 그냥 막 열분을 토해냈죠. 왜? 아니 교과서라고 있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넣어놓으니까 뭐 전혀 맞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도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다 깨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셔야죠. 윤정도가 30년 동안 예? 모는 종이에 차트 그려가면서 87년부터 주식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윤정도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그냥 다 지금 무료로 교육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받아가셔야죠. 그 경험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아시겠죠? 자, 화면 보면서 이격도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의 괴리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그 괴리도에 따라서 주가 부분은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벌어지느냐. 이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잡아나가자라는 내용이고요. 파동운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격도가 커지면 주가는 혹은 이동평균선은 서로 만나려는 힘이 더더욱 커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제대로 보셔야 될 부분은 주가가 딸려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평선이 딸려 내려오느냐 이 기준에서 적절한 기울기를 또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산 방식은 간단해. 이동평균 주가 대비 주가 그리고 100으로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역시 실전 차트에서 놓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승 국면에서 98, 98의 사례 똑같이 아니 이평선이 이평선이 상승 국면이라고 했을 때 이평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 이평 중기 이평 그러니까 뭐 쉽게 5일선, 21선, 60일선 그리고 121선인데 진짜 무책임한 거지. 아니 21선이나 60일선이 어떻게 붙어있겠어. 붙어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98의 사례 횡보 국면에선 붙어있을 수 있겠지. 상승 국면인데 어떻게 붙어있냐고 이게 안 붙어있잖아요. 안 붙어있는데 1%도 아쉬운 우리한테 교과서적인 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98 수준 땡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실전 매매가 돼요? 말이 안 되지. 60일선이 여기 있으면은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관점 106 이상에서 아니 그러면은 6%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 거야? 21선 대비해서 6%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 거야? 그러면 21선과 5일선이 어떻게 붙어있어? 5일선 대비해서 그러면 한 3%, 4%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매도 관점이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 이격도가 안 맞던데 잘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국면에서 형성되느냐를 보셔야지. 61선 마찬가지예요. 여기 놓여진 61선 대비해서 10%다 그럼 21선 5일선 감안하면 5일선 대비 3-4% 에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막 단타만 치라는 거야? 세수를 많이 거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하락 국면은 어때요? 하락 국면 더더욱 말이 안 돼. 하락 국면은 하락 국면에서는 92% 수준 61선 88% 수준에서 매수를 하래요. 자 볼까요? 이것도 그리고 102% 104% 매도를 하라는데 하락 국면에서 안 사야지 어지간하면은 뭘 사 진짜로 예?
이렇게 됐겠죠. 하락 국면은 역별이죠.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 기준점, 이게 어떻게 돼 있다라는 기준도 없이 그냥 하락 국면이면 하락, 뭐 여기서의 하락 국면인 거야? 뭐야?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수치 대충 넣어놓는 거예요. 대충. 제가 볼 때 이거 대충 넣어놓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이만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시험 과목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을? 참 답답합니다.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1성과 61성이 여기 있는데 61성 기준 대비해서 88% 수준, 그리고 21성 대비해서는 92% 수준의 사례요. 근데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합니까? 102%. 그러면은 10% 하락 국면에서 10% 수익을 내고 팔라는 거예요? 아니, 하락 국면에서 10% 이상 수익을 내고 팔래? 그럼 88에서 106이 104면은 얼마를 수익 실현하래? 16%? 아니, 하락 국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16% 오르면 차익 실현하라는 거야? 여기서 편입해서? 말도, 진짜 무책임한 거죠, 이거는. 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에? 다시 백으로 해서 놓고 볼까요?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상승 추세 봅시다. 어딨어? 왜 안 넘어와? 응? 자, 상승 추세에서 한번 놓고 볼 텐데요. 자, 올라왔죠? 98%. 98%에서 8% 먹고 차익 실현하래요. 근데 하락 국면에서는 더 수익을 내래. 그리고 상승 국면에서는 98에 편입해서 110이니까 12% 차익 실현하래. 12% 수준에서 차익 실현, 8% 차익 실현, 21선 기준에. 근데 하락 국면에서는 다시 볼까요? 10% 그리고 16%? 말이 돼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어요? 내용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결론이 뭐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죠. 결론이 뭐냐? 그럼 윤정도 네가 답을 줘봐라. 답 드릴게요. 답 드리기 전에 이것도 있어. 횡보 국면들. 이게 말이 돼? 횡보 국면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보세요. 이평선이 횡보를 해. 에? 이평선이 횡보를 밀집 구간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횡보하는 게 없어. 밀집 구간이지.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어느 방향에서 왔든 가다가 횡보를 하면 밀집 구간이지. 밀집 구간에서 95면 5%가 빠져? 90이면 10%가 빠져? 진짜 무책임하게 써놓는 거야. 10% 빠지는데 여기서 사? 횡보 국면에서? 횡보 국면에서 방향성이 한번 튀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세게 가죠. 추세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 10% 깨지면 사?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횡보 국면에서 10% 이하에서 20% 이상에서 팔어? 말도 안 되는, 진짜 말,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윤정도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어떻게? 세 가지 이평을 같이 봐야 돼요. 최소. 세 가지 이평을. 내 자산을 움직이는데 21선 하나 보고 61선 하나 보고 그럴까요? 세 가지 이상 보세요. 다만 21선, 61선 잡아드릴 테니까 121선 기울기를 놓고 보시고 5일선의 기울기로 매매를 잡으셔도 돼요. 매수 매도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정국 한번 보시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95에서 98 무슨 얘기냐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21, 61, 121 상승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어 혹은 여기 있어 차익 여기 있으면 차익 실현이 여기 있으면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하는 건데 21선 대비해서 어떻게? 21선이 만 원이면 만 원 대비해서 9,500원이든 9,800원 내려오면은 21선 대비 5일선이 아니라 21선 기준 잡아서 21선에서 살짝 이탈되거나 조금 더 밀리면 상승 추세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선 편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61선까지 내려와 더 많이 밀린 거잖아. 더 많이 밀려오면 61선부터 더 깨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61선에서는 100, 61선에 딱 부딪히는 구간에서 혹은 61선보다 2% 빠지는 구간에서 편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편입을 하면은 상승 추세라며. 상승 추세에서 21선 기준에 95에 잡았어. 그럼 120까지. 25%는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폭과 최대폭으로 잡으면 22%. 최저와 최대로 잡으면 얼마? 15%. 그죠? 그리고 98 대비해서 12%. 이 정도의 범위는 설정을 해줘야지. 상승 측면인데. 무슨 상승 국면에 3% 먹고 나오려고 매매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에 매도가 어떻게 돼요? 61선 기준. 마찬가지예요. 61선 기준에서도. 그 정도가 돼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국면에서. 다만 윤정도는 하락 국면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90% 이하, 85% 이하까지 푹 깨져 내려오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 국면에서 돌려지면 90 이하에서 샀다가 바로 그냥 한 10% 올라가면 팔아버리는 거야. 그 10%도 수익률이 막 큰 게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면 팔아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락 국면인데 뭘 바래? 아니면 완전 추세 돌릴 때 들어가든가.
그거 아니고 뭘 바래요? 말도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료 100%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거죠. 받으셔서 이거 수치 적어 놓으시고라도 매매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뭐야?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윤정도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요?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일 뿐입니다. 다만 그 교육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갛게 바뀝니다. 지금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다. 첨삭지도 받으세요. 새벽이면 어때? 이거 끝나자마자, 이 방송 끝나자마자 윤정도 막 뛰어간다니까, 날아간다니까. 날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무료 첨삭지도 해드릴 테니까 자료 다운받으셔서 꼭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자, 교육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어요. 넘어갈 텐데 오늘 윤정도 굉장히 또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갭입니다, 갭. 자, 어떻게 보죠? 추세 분석 어떤 것이 있나요? 대단원입니다. 이게 대단원. 추세 분석 어떤 거 있어요?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배웠죠? 그러고 나서 또 뭐 배웠어요? 반전일, 되돌림, 이평선까지 배웠죠? 그 다음 갭입니다. 갭. 듣기만 해도 흥분되는 갭. 오늘은 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은 어떻게 된다? 오늘도 예제 보시면 아우 섹시해요. 끝내줘요. 아우 이 갭을 제대로 배워야겠구나. 갭이 캔들 배우고 그 다음에 이평선 배우고 갭을 배우면 완성되는 거야. 갭은 목표 주가 설정을 합니다. 예? 캔들은 바닥을 잡아냈죠. 이평은 추세의 강화를 이해했죠. 그럼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할 건데? 그 목표 주가 설정하는 범위를 갭이 잡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해요. 자, 갭이란 무엇입니까? 갭. 사전적인 의미는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 몸통 대 몸통의 공간. 그게 갭입니다. 캔들의 몸통 대 몸통. 갭 상승했다고 그러잖아요. 갭 상승했다고. 그게 갭이에요. 전날의 종가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캔들의 몸통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강력한 재료, 호재나 악재가 있는 경우에 가끔씩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갭 발생의 의미는 재료 등에 의하여 수급의 균형이 한쪽으로 이동한 현상. 이거를 다 읽어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때 안 읽어드리잖아. 그죠? 향후 강력한 추세가, 향후 강력한 추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지지선 상승 추세 시, 상승 추세 시의 지지선 혹은 저항선 하락 추세 시에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승 추세에서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역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또 갭입니다. 발생된 갭이 채워지면요, 의미가 없어요. 갭이라는 거는 갭 그대로 공간이 남아있어야 돼. 그게 채워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자, 갭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보통 갭은요, 추세에 아무런 영향 못 줘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러고 지나가다가 그냥 조금 한 1, 2% 이렇게 떠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 2% 밀려내라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갭을 보통 갭이라고 우리 하고요. 돌파 갭이라는 거는 주요한 지지선과 주요한 저항선을 뚫고 가거나 이탈시켜버리는 것. 그게 돌파갭입니다. 힘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겠죠. 엄청납니다. 좀 이따 예제 보여드릴게요. 급증갭은요. 돌파갭 이후에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탈 혹은 돌파한 그 힘이 한 번 더 분출된다는 거예요. 세게. 그렇다면 어떻게 돼? 어우, 시세 어마어마하죠. 이 돌파갭과 급증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 나타났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멸갭은 뭡니까?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상승갭에서 나타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상승갭을 채워주는 그 시점에 소멸갭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서 바닥에서는요. 그럼 바닥에서 돌리는 거 없나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는 갭과 갭이 나오게 되면서 선불반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패턴의 한 가지로 놓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갭이 나왔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저항을 뚫은 것도 아니고 뭐 지지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뭐냐? 돌파 갭입니다. 이 저항 부분을 뚫고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캔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떠서 돌파 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캔들이 이렇게 떴고 여기서 요만큼의 갭이 나와서 요 갭 나온 이후에 양봉으로 이 돌파를 단행해주는 그것도 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이 됐더라도 갭 위치가 딱 여기라는 게 아니고 갭 상승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다 뚫고 올라가 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돌파 갭입니다. 첫 번째 저항선을 뚫고 가는 기준이 돌파 갭이다. 그렇게 해서 쭉 가는데 급진 갭이 발생돼요. 한 번 또 돌파 갭 이후에 시세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갭이 나오면 시세가 일반적으로 갭이 나오면 시세가 강해집니다. 갭이 나와서 시세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한 번 더 나온다. 잠시만요.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 제대로 보시라니까 이게 지금 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캔들 배웠죠. 바닥에서 돌려지는 캔들 배웠잖아요. 이평선 배우면서 추세의 강화 배웠죠. 갭을 통해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누워가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세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드릴게. 아 진짜 답답하네. 자 돌파 갭 이 부분 더 목소리 강조하면서 말씀드려요. 돌파 갭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저항이잖아. 저항이면은 그냥 양봉으로 갭 없이 양봉으로 뚫고 가더라도 박수를 친단 말이야. 우와 힘세다 저항선을 막 뚫고 올라가네 라고 하는데 돌파 갭이라는 건 뭡니까? 갭이라는 건 뭐예요? 갭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이게 갭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매매 공방을 벌여야 될 시점을 시초가를 더 위에서 사준다 이거야. 종가가 만 원이었는데 11,000원에도 사겠다 이거야. 갑자기 뭔 재료가 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만 원인데 11,000원에서라도 막 사겠다고 그냥 막 사서 갭이 확 나온 거예요. 그게 아무 데서나 이런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저항선이기 때문에 야 이건 물량도 많고 저항을 뚫으려면 힘들겠는데 한 구간에서 그냥 빵 치고 올라갔는데 이 돌파 갭이 우습냐고요. 엄청 세죠? 엄청 센 거라고. 이거 뜨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중요해갖고, 이 늦은 시간에, 또 재방송이면 이 아침 시간에, 주말이면, 이 쉬는, 주말 시간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 누워 계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일어나세요, 빨리. 그래갖고 지금 급진갭 나가야 되는데 돌파갭에 또 했잖아요. 급진갭은 이렇게 센 친구가, 물론 뭐 중간에 이렇게 확인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갭이 또 나와. 더 높은 가격에서 또 빵! 치고 올라간다는 거야, 또. 우와 대박이죠. 그렇게 가다가 계속 급진갭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는 소멸갭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올라갔을 때는 이게 돌파갭인지 소멸갭인지 모릅니다. 급진갭인지 소멸갭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이후에 성골반점이 나타나고 이 갭을 메꿔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골반점이라는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바닥에서 날 때 이제 더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성골반점이 뭐냐면 갭과 갭이 생기면서 요 위에 아일랜드 갭이라고 그러죠? 아일랜드 갭. 따로 몇 개가 따로 있다는 거야.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갭 상승이 나왔는데, 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메꾸는 건 갭으로 안 메꿔도 돼요. 갭으로 메꾸면 성골반점이라고 하는 거고, 갭으로 안 메꾸고 그냥 밀고 내려오면, 여기가 나타난 요 구간이 이제 소멸갭으로서 시세는 끝났다. 그러면, 하락할 때는요, 하락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걸 돌파갭이라고 그럽니다.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돌파갭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급진갭이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전략 못 잡습니다. 목표주가 어떻게 설정할 건데? 어떻게 했을 건데? 그 지금 바짝 신경 쓰셔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제 들어갑니다. 예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박인데? 라고 할 정도의 섹시한 예제들 보여드리고 내일 본격적으로 윤정도만의 뭐? 필살기. 목표주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에이 그럼 내일 봐야지. 안돼 채널 돌리면 큰일 나요. 오늘 이걸 제대로 못 배우시면 내일 어떻게 하시려고. 네? 보셔야죠 제대로. 자 보겠습니다. 보통 갭은요 횡보국면 혹은 뭐 어쩌고저쩌고 의미 없다 그랬죠.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다운받으시고 여기 어디 뭐 의미 있어요? 갭은 나왔는데 의미 있냐고. 뭐 어디 의미 있는 구간이 있어? 지지선이 있어? 저항선이 있어?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게 보통 갭이라는 거예요 그냥. 응? 또
넘어갔어. 소멸계. 이거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의미 없어요. 마지막 구간에서 돌파갭인 줄 알고 형성이 됐었는데 상승 추세 라인에서 돌파구간인 줄 알고 형성됐었는데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여기 또 갭 나오고 미끄러져. 갭 다 메꿔버려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락 반전의 기준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돌파갭이야. 우와! 지지선 혹은 저항선 돌파. 추세의 강화를 알리는 신호. 거래량이 폭증하면 신뢰도가 높대. 거래량 전략 안 배웠지만 일단 거래량 단순하잖아. 넘어서면 높대, 신뢰도가. 또 보통 갭과 달리 갭이 채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에? 갭이 안 채워진단 말이야. 그 주요한 저항라인을 뚫고 하는데 웬만해서 안 뚫고. 이거 봐. 하단부의 돌파계, 하단부에. 그냥 빵 하고 내려와 버렸어. 이거 어떻게 돼? 이건 추세에 강합니다. 무슨 추세에 강? 하락 추세에 강. 여기서 권리락이지만 어찌 됐건 또 갭. 어떻게 돼요? LG생활건강 뻥 하고 나타나면서 갭이 발생되고 주요한 저항라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구간이 뚫고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서 추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강화되죠. 유니드 일봉차트에 마찬가지예요. 돌파계 주요한 저항라인에서 뻥 치고 올라가요. 이거 교수가 아닙니까? 아니죠. 갭이 있는데 아니죠. 그러면서 쭉 올라가. 어떻게 야 이런 종목 사고 싶은데 삼영홀딩스 뻥 올라가. 와 이거 저도 진짜 매매하고 싶은데 돌파 갭만 찾아다니면 되겠는데 이제 와 갭만 찾아다니면 이거 수익이 현대 아이스코 우와 급증갭 볼까 급증갭? 그럼 돌파 갭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주가가 급격한 추세 속에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혹은 하락 추세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팡팡 쳐주는 거야. 어떻게 돼? 기존 추세가 더욱 강화돼. 다우 이론 추세 추종 국면 그리고 엘리어트 이론의 3번 파동에서 보통 많이 나와요. 아주 강력한 시세라는 거예요.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 불립니다. 이거 예상 목표치 설정 가능하다고 딱 써있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만 써있어? 그럼 목표치 어떻게 하려면 말이 없어.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말이 나오나. 윤정두가 정립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급증갭입니다. 삼강글라스 일봉 차트야. 갭 보이죠, 갭? 이 좀 그림이 잘 작아서 안 보여요?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그러면. 자, 갭 봅니다, 갭. 어떻게 돼? 엄마? 갭이 이렇게 많어? 아니 한 번도 어려운데 이 돌파갭 하나도 어려운데 돌파갭 나오더니 거기에 급증갭 또 급증갭 또 급증 엄마? 이야 대단한데 오 30.84%가 이게 며칠이에요? 한 2주 동안? 2주 동안 30.84%가 혹은 일주일 만에 30% 수준의 상승이 작습니까? 이 돌파갭 이후의 흐름인데 작습니까? 대박이죠? 대단하죠? 이 갭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욕망 안 생기세요?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삼성제약. 예? 어떻게 됐어요? 일봉 차트인데. 갭 나왔어. 그 다음 또 갭이 나. 엄마? 돌파갭. 급증갭. 엄마? 대박인데? 응. 또 나. 추세 계속 가버리네. 어떻게 돼? 99%. 이야, 대단합니다. 11,000원에서부터. 어? 11,000원에서부터. 그냥 며칠에 12거래일? 거래일수록 10거래일? 99%? 작습니까? 이 갭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게 작아요? 공부하셔야죠. 자, 또 볼게요. 또 코오롱 생명과학 주봉 차트야. 어떻게 됐어? 주봉 기준에서 이 정도면 이거 난리 났겠는데. 주봉에서 쫙이 보니까 쫙이에 매물벽 고점이 있어. 그걸 그냥 펑 뚫어버렸어. 주봉인데 이만큼이면 얼마나 높은 가격이야? 펑 뚫더니 가버려. 136.26% 한 달 만에. 와, 저도 이런 주식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근데 윤정도 매매 안 한다 그랬잖아. 한미약품 나와버리네 또. 한미약품. 우리 캔들 배울 때 썼어. 와, 캔들만 보면 종목 다 잡아내는구나. 시가총액 12조짜리 아모레퍼시픽 4개월 만에 24조 돼버리고 100% 수익 나는구나. 근데 결국은 또 갭을 보니까 캔들보다 더 세죠, 얘가. 그냥 갭이 나오니까 펑펑펑 가. 수익률 또 볼까요? 얘야, 한미약품. 우와, 도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갭을 한 번도 안 메꿔. 안 메꾸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메꾸니까. 안 메꾸니까 계속 가니까 182%. 이야, 대단합니다. 이러한 갭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우셔야 되겠죠. 또 볼까요? 또. 성골 반점은 뭐가 있는지. 돌파갭까지 배웠잖아요. 지금 돌파갭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얼른. 빨리 빠져나오세요. 빨리 빠져나오시고, 돌파갭 배웠어요. 오늘 성골 반점까지 배우셔야 돼. 이거 배우셔야 내일부터 필살기 들어갑니다. 이거 제대로 잡는 방법. 이렇게 올랐어요 하면 뭐 할 거야? 필살기를 제대로 놓고 보셔야지. 그죠? 성골 반점은 윤정두가 좋아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고점에서 뜰 때는 좀 아쉽지만은 저점에서 뜰 때는 엄청난 시세 추세가 나오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지. 한번 볼게요. 자, 소멸계가 돌파계비 발생되면서 형성되는 모양이에요. 추세가 반전되면서 나타나는 패턴이래. 추세 전환입니다. 윤종도 추세 전환 굉장히 좋아하죠? 예? 네? 그잖아요. 캔들에서도 추세 전환 좋아하고. 또 새로운 추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혹은 하락 추세 막바지 국면에 발생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앞전 흐름도 있는데,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고점에서부터 갭이 나왔어. 이러한 갭의 경우에는 추격 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추격 매수가.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쭉 뻗어 올라가줘야 되는데, 캔들로도, 잉태 확인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유성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될 수가 있는데, 갭을 메꿔 말어 하다가, 결국은 갭으로 메꿔버려. 그게 성과 반점이에요. 갭을 그냥 봉으로 메꾸면은 그나마 질질질질 흘러내린다 생각하면 돼. 갭으로 메꾼다는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저항선을 뚫고 가는 힘도 굉장히 셌다라는 거야. 그 센 힘을, 예? 저항선을 빡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세게 올린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세게 올린 거를 갭으로 또 팡팡 내려서 내려간다면은 얼마나 세냐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흐름도 아니고 갭 대 갭이 뭉쳐서 팡팡팡 부딪히면은 그 스파크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성골 반점입니다. 만약에 그냥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내려왔다면은 그럼 여기가 소멸 갭뿐이 안 돼요. 소멸 갭 의미 없다 그랬죠. 근데 갭 대 갭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아일랜드 반 그걸로 형성이 된다면 여기 요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그냥 추세에 이탈 부분이 세진다. 이게 아일랜드 갭의 특징이에요. 성골 반전에 대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점에서 이렇게 떠버리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저 그림만 놓고 보여드렸는데 제가 내일은 대림산업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LG화학의 일봉 차트입니다. LG화학. 마지막 예제로 보여드릴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게 변형샛별형이 뜹니다. 사실은 변형샛별형이 떠요. 변형샛별형이 뜨면서 추세가 확 돌려집니다. 확 돌려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은 아일랜드 갭, 성골 반전이 떴다는 거예요. 갭하락이 나왔어요. 예? 조정의 끝자락에서 갭하락이 나왔습니다. 갭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추세가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는 거죠. 근데 저 위에서부터 쭉 지속적인 하락을 해오다가 마지막 자락에서 갭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돌리는데 그냥 양봉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양봉이어도 셀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갭이 소멸 갭이다 정도 수준. 아 이제 좀 돌려지겠다 수준. 근데 그게 아니라 갭 하락이 나온 애를 갭 상승으로 팡 치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갭 하락을 때린 세력보다 갭 상승으로 들어올린 쪽이 더 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이해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우고 다시 볼까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는 개파락 엄청나게 센 친구들이 때려서 나는 지금 종가에도 필요 없어 더 밑에 가격을 해서 무조건 팔 거야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불과 3거래일 만에 그냥 엄청난 센 애들이 팡팡 치고 올리면서 이날 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종가를 만들어요. 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매물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걷어가 버릴 거야. 이것들이 내가 잠깐 여행 갔다 온 사이에 이 주가를 이렇게까지 밀어서 환하게 진짜로. 그래서 이 갭 대 갭은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성골 반전 혹은 아일랜드 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려지는 이 흐름에서 사실상은 중간중간에 어떤 매도 사이는 굳이 잡아내려면 이평선에서 혹은 추세선에서 잡을 수 있겠어요. 뭐 이평선이나 추세 라인이 이 정도 그려질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놓고 보시면 이렇게 해도 뭐 추세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겠고 어찌됐건 거기에서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일랜드 갭이 떴고요. 그리고 목표주가 윤정선님이 작년에 알려주신 목표주가 설정해서 제가 대응을 해서 더 갖고 왔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아일랜드 갭이 나왔을 때 또 목표주가 설정 방법은 또 틀려요. 내일 알려드린다고 바로. 오늘 시간이 없잖아. 오늘 이 시간 끝나자마자 막 오시는 분들, 제가 막 뛰어갈 거거든요. 첨삭제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는 예습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은 내일대로 또 복습으로 알려드리고.
아시겠죠? 어찌됐건 이 흐름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흐름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77.91%죠? 내일 LG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왜?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저런 패턴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나오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맨날 나오면 그걸 뭔 공부를 해요? 안 나오는 거 찾아내는 게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LG화학이 작년에 어마어마한 시세가 또 나왔죠.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내용도 있었고 기술적으로도 다 확인이 됐었다는 겁니다. 저런 종목을 잡기를 원하신다고요? 저도 잡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첨삭지도 참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은 여기 지금 돌아가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종목 3당 예약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예,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뭐 포스코면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대우면 포스코 대우, 또 KB금융 뭐 이런 종목군들이 쉴 새 없이 시장과는 상관없이 움직임 탄력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죠. 거기에 첨삭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들 AS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눌려있다고 해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시점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갭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내일은 갭에 대한 윤정두의 필살기가 나갈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윤정두의 갭에 대한 필살기 종목 두 종목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화면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90년도 10월에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만 검색하셔도 이 종목이 뭔지는 알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바뀌시라고 이러한 내용 이렇게 적어드리면서 일부러 종목명만 가려놨어요. 왜? 이거라도 종목명이라도 검색해서 찾으시라고. 그리고 이 종목명까지 찾기도 힘드시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첨삭제도 받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갭이 나와 있는 구간. 갭이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갭이 발생됐어요. 4월 7일날 갭 상승 나오고 윗꼬리가 살짝 달렸지만은 이 갭을 만약에 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갭의 높이 처음 생성된 바닥에서의 갭의 높이 혹은 저 바닥 라인에서의 갭의 높이만큼 주가의 상승 탄력을 놓고 볼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정도 범위와 직전 고점의 범위까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저 고점에서의 갭파랑 나온 부분 있죠. 저기를 마저 갭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시세는 어마어마해진다. 그래서 일단 갭이 나온 부분은 뭐라고요? 단기 시세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실습 할 수 있는 실전 필살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태양광 발전 등 그린 에너지 사업을 영위한다. 이것도 탁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역시 대형주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 갭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탕탕탕탕탕 올라왔어요. 첫 번째 갭 나올 때부터 왜 편입을 못하셨냐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갭이 나올 때 돌파 갭이 형성되죠. 그 다음 확인되는 또 돌파갭 혹은 급증갭, 그 다음 계속해서 갭이 발생된 구간만큼 상승 탄력이 나와줍니다. 이것을 같이 또 계속 갭으로서 넘겨놨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고 놓고 보신다면은 목표 라인은 월등히 또 높아지죠. 지금 이 갭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내일이면 이 종목에 대한 또 AS 혹은 추가적인 갭에 대한 설명 부분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종목 발굴해내시고요. 혹은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뛰어가서 첨삭지도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 갭에 대한 공부 추가적으로 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갭에 대한 필살기 부분까지 윤종두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요즘에 회사에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강연회 어떻게 참여하냐고. 강연회에서 윤정도의 필살기 제 눈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고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 위에, 제 왼손 위에 전화번호 돌고 있죠? 강연회 문의 전화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 무료로 청첩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